헨리 크라우드가 쓴 변화와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크라우드는 한 상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잘못되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응급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을 때 크라우드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살린 게 상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분노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라우드가 그녀의 환경을 조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성의 남편은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사남매는 모두 제대로 공부하여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환경은 장밋빛이었는데 그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로서 수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서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상처가 그 안에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결속이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이웃들을 만나지만 그들과의 결속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만나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꽁꽁 닫혀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하나됨보다는 결속이라는 마음이 더 맞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과의 진정한 결속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외적 조건이 갖추어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습니까? 예배와 경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결속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드리는데, 심지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 묵상도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형식입니다. 나와 만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합니다. 가까운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과도 함께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들과 결속되어 있습니까? 혹시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강한 결속의 관계, 이게 우리의 영성에 필요하고 마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로 결속되어져야 된다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우리 교회 표어인 성령으로 날마다 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열리고 이웃과 역사와 열방에게 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결속, 성도들과의 진정한 결속, 더 나아가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과의 결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결속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이 들어와 도망자가 되고 저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외치며 또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결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우상을 섬긴다고 나만 하나님만 바르게 섬긴다는 마음의 문을 백성들에게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과 결속, 성도들과의 결속, 내게 맡겨진 이웃들과의 결속이 되어져 있느냐? 저는 100%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렇게 결속되도록 영적 변화에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제 마음에 되뇌어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과 진정 결속되어 있습니까? 열리고 하나 되고 진정 뗄래야 뗄 수 없는 결속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있고 겉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결속, 이웃과의 결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박민선 교수가 쓴 값진 선물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추억과 희망이 함께하는 때이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떤 분이 택시를 탔어요. 은근히 택시기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가는 길 내내 무엇인가에 말을 겁니다. 건성으로 대답했고 마음은 심히 불편했습니다. 택시비가 6,900원이 나왔는데 7,000원을 주고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잔돈 100원이 아니라 200원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 순간 그분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대요. 멍하니 한참 서 있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경험이 그에게는 아주 값진 선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더 많이 배려하게 되었고 나보다 더 경제력이 부족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을 더 배려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는 내게 상처가 되어 오늘의 나를 불행하게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과거는 나에게 거울이 되어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과거는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생각났지만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입니다. 거짓된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대로 나는 주님과 강한 결속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의 결속의 관계가 깨어지면 가지가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지와 가지도 포도나무를 통하여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와 성도들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결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저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과의 결속, 이웃과의 결속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서 드린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과거의 가장 중요한 추억과 기억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결정적 기억입니다. 말씀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같은 말씀이 주는 과거의 기억과 결정적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해 봅시다. 역사로 보면 성경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참으로 과거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성령에 감동된 기자들에게 쓰여진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의 과거가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심한 신비적 신앙이었습니다. 거칠게 방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을 하루가 멀다 하고 다녔습니다. 고등학생들. 새벽 기도에 가면 힘을 다하여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구원의 말씀들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배운 구원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 사택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또 하나의 결정적 경험은 신학을 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김치영 목사님을 만나서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정말 제 신앙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할을 김태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게 기억되는 일입니다. 제게 주어진 과거의 말씀들이 준 능력들이 주님과 결속이 되고 이웃과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내일도 그 말씀들이 주님과의 결속, 이웃과의 결속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나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십니까?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십니까? 강한 결속이 되게 하십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속시켜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더 유익 있게 봅시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가지는 무엇에게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뿌리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을 나무줄기에 주게 하는 게 농부입니다. 햇빛과 바람과 비와 거름을 주어 가꾸어서 나무에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가득히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받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믿음이 자라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말씀입니다. 그 생명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이웃들과 하나가 됩니다. 에스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벨론에서 8,000명의 동족들과 함께 2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는 귀환해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온 백성들이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그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심지어 예언하는 은사, 온갖 은사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개척한 바울과의 관계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온 교인들이 네 개의 파로 파벌을 나누어 심각하게 다투어 온 교회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개척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기가 막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이웃들을 함께하여 결속시키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체험했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오늘과 내일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강한 결속, 이웃과의 결속을 이루는 건강한 믿음의 그릇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초하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하나님과 강한 결속,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과의 강한 결속을 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들과 결속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세영 시인이 쓴 열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원만함과 사랑의 이미지,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각이 지고 뾰족한데 스스로 이거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관하지 않는다.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공격적이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희생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그대는 아는가?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스스로 희생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모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열매는 직선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으로 또 하나의 생명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도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포도나무는 백향목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백향목처럼 목재도 되지 않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버드나무 가지처럼 멋지지도 않습니다. 뻗어나가기는 하지만 모양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장 아름답고 멋지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수없이 알알이 맺히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이 내 전 인격과 삶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능력인 생명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홉 가지 열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여덟 가지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화평,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사랑이 있어야 포도알처럼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잊어버렸던 미운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무슨 드라마에서 사람이 나타나면 확확확 내리에서 치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교 때 나보다 등수가 한 등 앞섰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생각나지. 예. 별의별 게 다 생각나요. 나에게 해를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영화처럼 사람들이 제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모든 미운 사람들에게 향한 미움이 싹 한 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신비야. 오래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머리에 그 고대 사회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이글거리는 그 사람 타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원수 갚는 방법이 뭐냐?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거다. 그게 원수 갚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나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결속, 이웃과의 결속, 그것이 새해에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 번입니다. 신정의 새해도 있고 또 어제도 설날 우리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새해가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강한 결속, 이웃과의 강한 결속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가 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말씀 5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2절을 한 번 더 봉독해드립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요 그 미움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풍성히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를 따라 세웁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아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이 서로 연락되는 말씀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신대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신대요. 이 축복을 이해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많이 받고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그의 가지입니다. 말씀의 생명으로 꽁꽁 하나로 결속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이 해도 날마다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시는 많은 열매의 축복, 응답의 축복,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